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장비 설정하는 세팅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게임 설정은 기본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나 뭐 감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주 바꾸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고정적인 게 아니고 제가 좀 자주 바꾸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 설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설정은 우선 마우스는 로지텍 G903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PI는 400 DPI. 400 DPI에 이거는 1000. 1000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생빈도. 뭐, 다른 거는 만지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웨어에서, 그냥 DPI와 이 1000, 이것만, 재생빈도만 이렇게 바꿔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 엔비디아 설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 설정은,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우선 3D 설정 관리에서 쭉 내려 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 하세요. 우선 3D 설정 관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 변경에 가서 여기서는 그냥 제일 높은 해상도 1920, 1080 해상도 사용하고 있고요. 재생빈도는 1440Hz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 컬러 설정 조정은 그냥 밑에 거 체크해놓고, 원래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만지고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설정은 이게 끄시고, 그 다음에 제어판에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어판에서 여기서 우선 마우스부터 보여드릴게요. 마우스를 누르고, 마우스를 누르면 이게 뜹니다. 여기서는 이두번 클릭 속도는 최대한 빠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옵션에서 체크를 풀어요. 원래 이렇게 됐거든요. 체크를 풉니다. 체크 풀고 가운데에서 이한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설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는 최대한 빠르게, 필요 없고요.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영역을 검색. 그 다음에 오. 여기 접근성 센터에 이거를 들어가시면은 항상 이 영역을 검색. 키보드를 사용하기 오. 쉽게 설정 있어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게좀 있을 거거든요. 저는 체크를 다 풀어요. 체크를 다 풀고 그 다음에 필터키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도 체크가 되어 있는 게몇개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체크 다 풉니다. 체크를 안 해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키보드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 제가 벤큐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벤큐 모니터 설정을 좀 보여달라는 분이 좀 계세요. 제가 벤큐 모니터 지금 2411 이걸스 사용하고 있거든요. 2411P. 우선 제가 보여드릴게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실 분들은 여기 첫 번째 거를 눌러요. 첫 번째 거를 누르시면은 여기 픽처 모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지금 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비. 사진 바로 위에 무비. 무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컬러 바이브런스. 이거는 13으로 가고 있어요. 13. 이게 지금 좀안 보이는데
흐릿한데 13억 13 사고 있어요. 13.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누르고 블랙 이퀄라이즈. 이거는 0이에요. 0. 사용 안 합니다. 0. 그다음에 네 번째 거 누르시면은 이제 픽처에 첫 번째 픽처에 밝기 명암이 있어요. 밝기는 60 사용하겠고 명암은 50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눈에 맞추세요. 자기 눈에. 이거는 제 눈에 지금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밝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둡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이거는 자기 눈에 맞추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무조건 자기 눈에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 다른 설정은 없습니다. 모니터 설정 이게 이 끝이에요. 뭐 블랙 이퀄라이저 아까 했죠? 그다음에 색온도는 사용자 모드, 색조는 50. 그다음에 색상초기가 뭐 아니오고요. AMA 프리미엄 인스턴트 모드 켜기 선명도 10. 선명도는 10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명도 10. 네, 우선 모니터 설정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제 장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장비는 우선 마우스는 로지텍 903이고요. 903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지대. 이거는 그냥 USB예요. 이거 연결해 주 무선 연결해 주는 잭이에요, 잭. 그다음에 수신기예요, 수신기. 예. 그다음에 마야. 이거는 구마야예요, 구마야. 요새 나오는 그런 마야 아니고 옛날 예전 거예요. 그다음에 키보드는 더키예요, 더키. 더키 적축. 그리고 이번에 패드를 좀 바꿨는데 패드는 로켓과 패드 장패드예요. 네, 이렇게 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